혹시 이게 뭐라고 생각해? 뭐? 이 앞에 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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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트레일 뽑기 아니야? 아니 한글은 나도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뭐냐고. 옆에 나오는 거 보니까 경험치랑 돈을 더 주는 펫 같은데. 오 진짜? 응, 응. 오, 그러면은 응. 오, 한 번에 1200링밖에 안 하니까 해봐야지. 고고.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헐. 오 뭐야 영웅 좋은 거야? 저기 있는 보라색 제일 좋은 게 나온 거 같아. 오 진짜? 응, 응. 오 그러면은 뭐야 이거 하나 달 때마다 오 보석 하나 먹을 때 플러스 40 경험치를 더 준다 이거야? 돈이랑? 그런가 본데? 오 뭐야 이렇게 생겼군. 오 아 이렇게 달아놓은 애들 봤어 맞아. 그럼 이거 3개 뽑을 수 있어 맞아. 자 근데 오포 이 정도면 잘 나온 거 같은데? 영웅 2개랑 희귀 하나. 이제 나는 보석 하나를 먹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받게 된다. 아마도? 오 181 대박. 뭐 이거 레벨 쭉쭉 오르겠는데 이거? 오 돈은? 오 14원 금방 부자 되겠는데? 포 한번 쭉 달려볼래? 오키 오키다 간다. 오 잠깐만. 오 엄청 빠르다. 오 레벨업 벌써. 자 돈도 막 오르고 있어. 오 이거 한 바퀴 돌고. 오 잠깐만. 오 레벨업 확인인데 또? 레벨 아 백 이러다 나 레벨 9999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좀 순식간에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제자리로. 오케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다른 맵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게이트가 있구나. 그치 포탈 같은 거지? 이건 왜 못 들어가지? 얘네들 뭐야 맵이 이렇게 많았어? 그치. 오 여기가 끝인가 보군. 그렇단 포어의 목표는 여길 향해서 가는 거겠네. 그렇다 스피드베어 토어는 제일 어려운 곳을 정복하는 녀석이지. 오 에메랄드 언덕에 가려면은 여길로 가가지고 저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군. 그렇게 포어의 다음 맵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희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왼쪽? 오른쪽? 왼쪽? 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오키오키다 오른쪽 방향이 자. 오른지 한번 보자고. 그래 한번 보자고. 오 뭐야 이거 우와. 재밌는 곳이 있어. 오 우와 대박. 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백희 이거 완전 우와 360도 오 대박. 오 오른쪽은 오랐어. 오 재밌었어. 그러고 보니 저번에 왔을 때도 이런 게 있었나? 저번에 왔을 때 뭔가 내가 못 본 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또 있으니까 한번 더 타보자고. 고! 휴! 좋아. 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번엔 짧구나. 오이구나. 끝이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럴 때가 아니야. 다음 맵에 가는 걸 찾아봐야지. 그치? 오 여기 있다. 오케이. 벌써? 자 다음 맵으로 출발! 잠깐만 뭐해? 안 가죠. 왜 까매 이거? 왜 안 들어가죠? 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 레벨이 얼마나 높은데. 하지만 환생은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얘는 두 번이 필요하다는데? 뭐라고? 나보고 또 느려지라고? 에이 그럼 환생 얼마나도 뭐야 75레벨? 75? 그럼 금방이잖아. 환생을 향해 출발! 고! 특히 근데 여기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저기 뭐야 초록 언덕으로 돌아가야겠어. 초록 언덕이 초보 맵이라 그런지 보석이 초 많긴 해. 뭐야 요요 타키 요요 나의 환생을 보고 싶은가? 다시 태어난 베어? 어? 오 다시 태어나도 달리기를 배워. 너무 빠른 속도에 날리는 네 속눈썹과 헤어? 그걸 보는 너는 나에게 헤어나올 수 없... 됐고 달리기에 집중해! 자 환생까지 얼마 안 남은 포어 선수! 오 근데 환생 레벨이 몇인데? 아까 보니까 75라고 적혀있었어. 오케이 그럼 그만 날리고 자 좋았어 환생 가보자고. 이번에 환생하면 얼마나 빨라질까? 다시 태어난 베어 포 맘에 들었어? 네 맘에 들었어. 다시 태어나도 달리기를 배워. 아이 포 자 뛰어보자고. 이 느려터진 달리기로 말이지. 오 너무 느려. 그래도 이번엔 펫들이랑 환생도 했으니까 오 먹자마자 레벨 오 뭐야 금방 오, 빨라지네. 오 계속 레벨업 하는데? 이거 드딘 거야. 오 뭐야? 그러게 오, 계속 오르네. 오. 레벨업 속도가 엄청 빠른데? 특히 벌써 레벨이 9야 벌써? 오, 벌써 10이야. 오, 갈림길까지 왔는데 10이라고. 택히. 왜? 이 속도라면은 지금 360도도 태어나자마자 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에이, 아무리 환생했다고 해도 그거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고 있으라고. 오. 이거라면 자 과연 역시 안 되지. 얼마 하지 않았는데 바로 레벨 70에 도달. 자 넘어가자고 이제 가자. 다음 맵으로 가야. 뭐야? 이거 뭐야? 응? 어? 이거 왜 막혀있어? 그러게? 환생하면 모든 게 초기화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깨셔야 돼요. 아니 뭐라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게? 점프맵 따위는 이 테일즈로 꼬리곱터로 순식간에 넘어가주지. 가자고. 꼬리 추진 로켓 출발. 오 잠깐만 특히 그러고 보니까 꼬리 돌아갈 때 이렇게 프로펠러 소리 났었나? 그러고 보니 저번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오 소리가 나서 그런지 뭔가 꼬리 돌아가는 게 실감이 나서 좀 더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오 보석 거의 다 먹었어. 오 대박.
가자. 이정품에 순식간에 통과해주지. 가자. 헬지에 꼬리만 있다면은 여기는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한 번에? 예전과 다른 스피드니까. 오, 근데 아니야. 안 돼. 도대체 얼마나 더 수련을 해야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걸까? 이번엔 휘. 슝. 오, 이것도 실패다. 천천히 가자. 자, 차분히 가. 오, 오케이, 좋았어. 호이. 다음 달라서 꼬리. 좋아. 자, 빨리 세 번째 맵으로 가보자고. 세 번째 맵? 좋아. 여기가 두 번째 맵이고 우리 세 번째 맵. 이제 환생도 두 번 했겠다.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이제 거야. 호잇, 요 먹고 들어가고. 좋았어. 좋았어. 오, 역시 열려있어. 좋아, 좋아. 호, 나랑 내기할까? 오, 무슨 내기? 여기 한 번에 통과하면 마크에서 다이아 줄게. 흐흐흐, 타키. 음? 타키는 곧 나에게 다이아를 바치게. 끝. 이걸 노린 거였군. 일부러 날 저기 뭐야 흥분시켜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려는 작전이었던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포그 시작하자마자 발 잘못 디뎌서 떨어진 거잖아. 그래, 잘못 디뎌서 떨어진 이유는 타키가 다이아를 준다고 해서 흥분했기 때문이다. 에이, 그러므로 타키 탓이지. 아니, 완전 궤변이야 궤변. 그건 그렇고. 오, 왔어. 초록언덕이야. 어서 이 맵을 한번 돌아보자고. 오키오키다. 자, 간다. 꼬리콥터 출발. 자, 올라간 다음에. 오,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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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아 뭐야, 걸렸잖아. 점프해서 피해야 되나 본데?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다음에? 점프를 하라.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그렇게. 간 다음에. 은근히 여기 보석이 있군. 좋아, 좋아. 돈도 많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음 맵으로 넘어갔는데 어디 있지? 그러게. 오, 어디 숨어있는 거야 이 녀석. 어딨나? 어디, 어디. 와, 저기 있구나. 오케이. 어디? 좋았어, 좋았어. 봤어, 봤어. 아, 봤어? 오오오. 여기는 넘어가는 조건이 환생 다섯 번? 아니 다섯 번으로 언제 다 해? 아니 포 이미 했으니까 세 번만 더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세 번으로 언제 하냐고. 열심히 달리고 경치구리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 경치구리가 이렇게 어려운 곳에 있다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그렇게. 저 위에도 한번 스프링도 타고 싶은데. 확실히 어렵긴 하다. 자, 아이. 마지막에 반대로 둘러보는 건 어때? 오케이, 자 간다. 마지막에 자. 반대로. 쭉. 역시 정답이었어 타키. 좋아, 좋아. 자, 그럼 올라온 김에 경치나 한번 볼까? 오키다. 일단 요거는 밟으면 엄청 멀리 나갈 것 같으니까 그치, 그치? 여기서 주변을 한번 보자. 어디로 갈지 한번 정해보자고. 오, 먹을 게 많군. 어? 잠깐만 푸, 거기 봐봐. 아, 거기 말고 거기, 거기. 어? 거기. 어이, 저거 뭐야? 저거 캐릭터 카드 같은데? 헐, 진짜? 저거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서 점프해 가는 게 낫겠지? 닿겠지? 제발. 오, 닿네. 자, 다 왔어, 다 왔어. 먹고, 먹고. 자, 이거 밟아도 되는 거야? 엄청 멀리 나가는 거 아니겠지? 글쎄. 오, 조심스럽게 밟아보자고. 살짝만.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되는데. 와, 좋아, 좋아, 좋아. 위험했어. 오케이. 이거 위험했어. 뭐야? 오, 이거 빨강이 캐릭터 카드잖아. 빨강이가 아니고 너클즈라는 캐릭터야. 너클? 양쪽 손에 뾰족한 너클 장갑을 끼고 있거든. 뭐야, 이 녀석 무서운 녀석이잖아. 오, 뭔가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치. 근데 이 녀석 맨날 소닉 방해하다가 나중에 소닉한테 참교육 당하는 그 친구 아니야? 아, 뭐 약간 포 같은 포지션이긴 하지. 자, 너클즈 달린다. 이번 환생 레벨은 몇이지? 내 기억엔 100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레벨 100까지 출발. 자, 슝슝 달려. 오, 좀 빨로. 오, 좀 많이 빨로. 오, 너무 많이 빠른데? 맵이 넓어서 그렇게 안 느껴지지만 엄청난 스피드야. 자, 좋아, 좋아, 좋아. 자, 레벨 90! 너클, 너클, 바람돌이 너클, 우리들의 친구. 레벨 찾는데 빨리 환생이나 하지. 오케이, 자 환생해보자고. 자, 또 한 번 환생. 다시 태어난 벨. 다시 태어나도 달리기를 배운 포어는 몇 번이나 환생을 더했답니다. 타키,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조절이 안 된다고. 와, 그런 다음에 여기도. 와, 그런 다음에. 와, 야, 어디야 내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 타키 살려줘. 발이 멈추지가 않아. 타키. 아이, 포 속도가 늦춰진 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봐. 직각으로 된 벽이야. 그냥 순식간에 돌파해버렸어. 타키,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 가? 타키, 어디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더 우주로. 가면 안 되겠지? 자, 다음 맵 가야지. 자, 자 가보자고. 어디야? 엄청 멀리 날아갔잖아. 아이, 다음 맵이 아니고 환생을 해야지. 아, 맞다. 오케이. 자, 마지막 환생이야. 간단. 다시 태어난 벨. 자, 과연 이번엔 레벨업이 얼마나 빠를 것인가? 한번 볼까? 오, 레벨업. 레벨업. 벌써 20이야. 벌써? 대기. 갈림길 도달하기도 전에 22라고. 빠르다, 빨라. 나 벌써 뛰어다니고 있어. 여기 그냥 진짜로 처음부터 돌 수 있겠는데? 뭐야? 돌았어. 진짜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녔다고 해도 믿을 정도라고. 포는 태어날 때부터 뛰었다고 전해진 다이. 아니 무슨 고대 신원이냐고. 자, 이제
아이스월드로 출발. 해, 분명히 또 점프맵 있을 테니까 자. 이 꼬리로 날아가 보자고. 오케이. 쨔쨔쨔쨔 좀 멈춰 멈추라고. 어. 좋았어. 후 스노우벨리. 오케이. 고. 갑니다. 백희 이번엔 내기 안 함? 단 한 번의 점프로 통과한다면 내가 다이아나 줄게. 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아니고 한 번의 점프. 그렇지. 좋았어. 자 그러면은 뒤에서 싱싱이를 돈 다음에 가야겠군. 네. 자,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아 여기 막히는구나. 이렇게. 자, 포 이거 될 것 같은데 포기하면 안 될까? 응, 안 돼. 다이아는 이제 될 것이다. 오, 뭐야? 아, 아깝다. 다시 한 번. 오케이, 이번엔 다이아 한 개 냈고. 그래, 잘했으니까 하나 줄게. 웨스터, 다이아를 하나 먹고 기분 좋게 맵 탐방을 한번 가보자고. 고 고. 오, 여기는 근데 뭔가 장애물이 별로 없고 되게 널찍널찍한데? 속도가 빠르면 좀 넓어야 될 필요성은 확실히 있지. 아하, 그렇군. 근데 너무 넓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게. 오, 이 분홍색은 먹어도 레벨업도 안 되고 뭐지? 맞아, 왼쪽에 자꾸 숫자가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가 다음 맵으로 갖는 데인가 봐. 오, 잠깐만, 근데 뭐야, 환생을 10번이나 해야 돼. 아, 지금의 두 배잖아. 10번이면 여기서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추위를 잘 견디는 곰돌이로 바꿨습니다. 근데 포, 꼬리 없이도 속도 조절할 수 있겠어? 흐흐흐, 타키, 나한테 이 정도 속도는 아주 시군. 타키, 너무 빨로, 너무 빠르다고. 포, 이 정도 속도면? 좋아, 이 정도 속도면 1등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1등하는 포를 볼 수 있는 건가? 드디어라니, 저번에 못했구나. 그래 봐줘. 맞아. 저번에 못했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자, 이번에는 1등. 이 스피드로 못하면 말이 안 되지. 간단. 오, 엄청난 스피드. 아무도 못 따라와. 뒤에 누가 있는지 볼 수가 없는. 말할 틈도 없었어. 드디어 포가 소닉의 세계를 정복했노라. 그래, 이 정도면 돼야 스피드배어 터지. 아니, 틀렸어. 응? 그럼 뭔데? 레벨업. 레벨업. 끝없이 레벨업. 포 옆에 지나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 옆에 총알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나는 다같이 불러보자. 총알 담배요. 푸우.